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명만 우리는 쳐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능력이 주십니다. 막 그래가지고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보고 있던 사람들은 즉사해 죽고 이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 보고에 듣고 울고 불고 탄식했던 백성들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기간에 그 사람들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인 사람들하고 나이 많이 먹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 생각한다면 잘못 보는 것이 됩니다. 사무엘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심판할 때 영영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네 아들들 제사를 멸시해서 나는 나를 존대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경외한 자를 멸하리라. 이제 절대 맹세하니 바로 네 집은 완전히 폐가시키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세워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운명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면 스스로 결정해서 나온 거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알아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고 그만한 사람 못 들어가고 지금도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또 갈렙은 갈렙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써서 그래가지고 기업을 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약속하기를 이 산지를 준다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0세 때 그때 이랬는데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아니 85세 할아버지죠. 나는 이게 은혜가 돼요. 아무리 건강이 된다 하더라도 40대하고 85세하고 육체적으로 힘 있겠어요? 물론 좀 그 시대에 좀 건강한다 하더라도 전혀 나이는 못 속여요. 그런데 나는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꿈이 있어서 꿈. 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목표, 꿈이 있어요. 믿음이 능력이 꿈을 가져라는 꿈. 동서나 바라 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우선이 주라. 믿음으로 바라 보아야지. 꿈을 안 꾸면 주님이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손잡고 갈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바라는 그 꿈. 물론 꿈이 말씀에 의해서 온 것이 꿈이 비전이 되고 내 욕심에 의해서 온 것이 야망이 되는데 욕심에 의해서 온 것은 안 이루어져요. 내 욕심으로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 비전이 돼. 지금 모세 얘기는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45년 동안 꽉 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간지고 가만히 있어갖고 그게 되냐? 안 돼요. 이제 여호수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약속했으니까 주라고 그래라 그랬고 네가 알아서 그 산지를 개간해라. 근데 아낙 자손 철병가가 있고 제일로 그 헤브론 산지가 요새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옛날에는 성을 쌓을 때 산 중턱에 요새 이렇게 성벽을 떼놓고 밑에서 기어 올라오면 다 죽고 막 이런 싸움인데 이건 가장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이때까지 그 지역만은 어떻게 못해. 제일 어려워. 이 지역은 건들면 힘들어. 제일 적군이 강하고 요새고 가봐야 잘못 죽고. 근데 이 갈렙이 위대한 것이 그걸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다 전쟁에 이겨는 돈 땅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밖에 누가 더 있냐? 어? 내가 2인자지. 어? 나 이 나이 먹었으니까 나 대접해 줘야지. 에? 내 새끼들하고 어? 넓은 땅 좋은 거 주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적군의 요새지가 있고 철병이가 제일 어려운 적을 내가 강타시켜본다고. 내가 부숴볼 테니까 내가 가겠다고.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신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데 왜 못 얻겠냐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뭘 못 얻겠냐고. 내가 이룬다고. 와.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를, 산지 제일 어려운 지역. 평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일꾼인가? 제일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해결해. 꼭 가장 힘든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 십자가 제일 지고 아픈 일, 그걸 누가 하냐? 그래야 일꾼이죠. 그 일을 이루어야. 그래야 상금 많죠. 그 산지를 뺏어서 싸워서 85세 나이에 가갖고. 저는 이렇게 이러다 보면 나이가 조금 50, 60만 좀 넘으면 아이고 내 나이가 뭔데 이렇게 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 나이가 딱 들면요 자기가 스스로 그 나이에 묶어진다 아세요? 내가 60이면 나 60이란 생각이 딱 잡혀있다니까. 내가 70이 내일 모레 70이고 75거다. 나 70인데 그럼 70이 그 나이에 자기가 스스로 머리가 꽉 차있어. 그럼 내가 계속 지시를 해. 너는 70이야? 너는 7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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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80, 80 그러고 앉았어. 한 85세. 아, 모세는 나 그래. 자꾸 나이 타대, 그러면. 모세는 80세부터 이랬는데 자꾸 그 말 잘하잖아요. 아니, 갈라 85세였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이랬어요. 왜 나이 타다냐고. 여러분요, 인생 경영과 경륜하고는 못 다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38년 했는데 진짜 고백한 거예요. 인자 목회가 뭔가고 눈이 아예 뜰락 말락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40대 굉장히 잘한 줄 알았어요. 막 기고만장했어요. 진짜로. 대단해. 내가 막 급성장했거든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뭘 모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뭘. 많은 실패를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속은 읽으면서 알게 돼. 아,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배웁니다. 그리 아셔야 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알아. 그게요. 그래서 백발의 그 지혜라는 게 있어요. 백발의.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먹어야 이제 뭘 알만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왜 모세를 80세에 쓰시냐고. 40세에 쓰시. 40세 안 썼어요. 아니 40세 쓰면 지가 잘나버렸어. 80세 아이고 모세 나 그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80부터 일합니다. 답답. 우리 교회는 80이 40입니다. 아멘요. 아멘. 제일 좋아하시네. 성경적으로 이렇게 빠지라고.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제일 어려운 안악자손 철병과 있는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내가 강타해버리겠나이다. 때려 부숴버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산지가 있어요. 산지.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자, 우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지고 뭐 가만히 있어주냐고. 여호수아가 주냐? 안 줘요. 네가 가서 얻어. 그래서 그 자손이 그 기업을 얻었어요. 오늘 전국 상급은 네가 하세요. 각 많이 일하면 많이 줄 것이고 적게 줄 것이고 일 한 대로 주시지 당연하지. 공짜가 돼야 세상에. 오뇨요. 절대 그냥 될 일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심들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산 거 씨앗이고 기도도 심는 것이고 내 몸뚱아리 심고 내가 뭐 심어서 해야지 그냥 얻으려고? 그 공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산지를 주셔서 산지. 그러면
지금 헤브론 산 우리 현재 우리들의 산지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였지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지금. 전 세계 복음화 시킨 거예요. 영혼 구원한 거예요. 우리나라로는 지금 산지가 뭘까? 좌파 우파 싸우고 있어. 정말 가슴 아파.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 지금. 제가 그런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 힘들어. 예, 정치 칼라가 또 있으니까. 난 정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지금 교계가 지금 개독교라고 원래 예, 3.1운동 때 독립운동 33명 중 16명 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목사는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이제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안 돼버렸어요. 존경을 못 받아버렸어요. 자, 정치들이라면 정치한 게 뭐냐면 양당 제도가 돼가지고 무조건 그 당에 의해서 위에 말 들어요. 국회의원 힘내 갔죠? 투표요? 로봇이요. 할 수 없어. 예. 만일 반발하면 다음에 공천 안 줘버려요. 뭔 말인지 알았죠? 전남 민주당 공천 받으면 돼. 예. 안 받으면 떨어져. 근데 뭔 당수한테 되들어? 까불네? 꼭. 꽝. 로봇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이게. 물론 양당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 지역 감정이 있었고 이럴까 모르겠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실력 없어 무조건 당 못 찍어. 정치 수준이 낮아요. 이 광주 사람들 진짜 나는 속상해. 저는 강당에 딱 이야기거든요. 당한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기독교 유리 못 따라와. 못 따라오는 사람 시험 내기 가. 그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나 여러분들 벌벌 비맞춰야 돼. 하고 싶은 얘기해야 돼. 아니거든요. 저는 산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당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 이걸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서울에 오는 장로님한테 만나고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개하더라고. 당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올람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는요. 그분이 죽었을 때 그 서울 시민들이 다 장례식 한 우리 기독교는 뭔가 목사들이 존경 못 받아. 이게 나라가 존경받은 목사인데 자기 교회만 키우면 돼. 모두가 그 싸움만 건졌어. 민족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산지 얘기 되게 산지 정치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여야를 초월해서 여야 그 다음에 대통령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 밑에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고요. 이민족 정말 사랑하고 예수의 생명상 누구 그걸 봐야 되는데 무조건 지역에서 이당 이러고 앉아서 얼마나 수준 높은지 수준이 낮은지 몰라. 나 속상해 죽겠어요. 수준 낮은 사람들 하죠. 아버지 진짜 예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만큼이나 됐는데 정말 이 우리나라의 산지는 그것이구나. 저는 계속 주차장 계속 아니 지난 주일날 왔다가 막 뺑뺑 돌다 가버렸대요. 서진자가 또 누구를 가버렸대요. 그의 목사님 주차장 빨리 해야죠. 아버지 내가 그랬구만. 걱정 말어. 축복받고 여기다 주차비는 올릴 거야. 그래서 저거는 밖에 사람 놔둬버려. 여기다 올려갖고 우리끼리 있으면 되잖아. 이왕에. 할렐루야. 복 달라고 하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한테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 소신은 그거예요. 뭔가. 근데 전도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그 어려운 시골에서요 독학하고 학교 갖춰주고 무명 퇴치운동 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같이 웃어주고 가고 우리 뭘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오늘 산지 얘기 뭔가 이 나라 살리기 뭐냐고 지금 자 세계 복음화 뭐냐고 근데 물론 그거 갖고 다 된 게 아니다 마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WCWE
악한 영들, 이 교단의 이 교권주의자들, 여기 이거 이 산지를 때려 부숴야 돼. 그냥 죽으나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가지고 뭔가 민족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뭐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지. 아무리 자기가 기도만 하고 신비하고 꿈을 보고 환상 보고 병 고쳐도 안 믿는 사람은 딱 담을 쌓아버렸어요. 지금 우리 힘 있으면 학교를 해야 돼. 학교 교육을 시켜야 돼. 초등학교부터 기독교 학교를 만들라고 참 기독교를 시켜줘. 근데 우리들은 아주 신비로 가버리는데 그들은 신비 듣기도 싫어. 전까지 듣기도 싫은 사람한테 뭔 얘기냐고. 중간 접촉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접촉점. 저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저들이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저들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뭔가 좀 그렇구나. 안 믿는 사람들 보더라도 야, 사람은 뭐 다 존경을 하거든요. 저기들 안 믿어도 믿고 안 믿고 다 믿고 뭔가 존경하게 따르게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죠. 지금 대학생들 기독교율이 3.몇%라는데 100명이 3명 믿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그래도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불모죠. 이제 인구 절벽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가 떨어졌어요. 0.98. 뭐 말이냐면 둘이서 2.1이 돼야 현상이죠. 두 명 나야 정상이 돼. 두 명이 살면서 한 명도 못 나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벽이야. 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와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유럽이 전부 기도 그려갖고 막 모슬림이 다 들어가고 다 판채 불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부 들어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막 중국 막 전부 노동자들.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많아거든요. 그게 봐야 돼. 어떻게 이런 문제 얘기해야 될까. 물론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알고나 가야죠. 아, 우리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돌파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그러나 나는 확실히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 통해서 한국교회를 좀 계획해서 잘못된 이 사상 뿌리 뽑아버리고 이 사단의 세력들 궁극적으로는 WC가 이 베레침 놀라운 것들이고 전부 세계 단일정부 이런 무서운 세력들이에요. 결국은 다 휴거 못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것들 싸우고 이건 이것들 싸우고 다양하게 전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학교를 하게 해주세요. 학교를 정말 우리가 힘 있는 기도가 돼서 우리 이 나라를 살리는 산지를 주소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